참예수님. 참예수님. 참미성모님. 참미성모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나주 정리 바르게 알기 22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들에 대해서입니다. 그 성모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대한 그 호칭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주님과 성모님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가 하면은 중간 부분, 저 멀리 있는 부분까지 있다시피 자녀들도 아주 가깝게 또 불림을 받은 자녀들, 그 불림받은 자녀들이라 하면은 바로 성직자들, 수도자들, 또 성직자, 수도자들은 아니지만은 바로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렇게 초대에 응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자녀들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중언부언 말씀하시는 것이 자, 곧 내가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황현대각, 즉 어려운 한자 고사성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메시지를 정독하고 이해하면서 실천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끔 쓰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우침주, 다섯 번째들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천상의 예언녀 또 율리아님에 대해서, 또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자녀들에 대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 바로 2005년 5월 6일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철야 기도에 참석한 자녀들에게 특별히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라는 이런 호칭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들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자녀는 반신반의하기도 하지만 그들 역시 불림받아 왔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그들도 많이 사랑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첫 토요일 날도 오시는 분들이 반신반의해서 타이에서 오시는 분이 있지만 그들도 모두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곳에 불러서 오셨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특별히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주님과 나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너희는 나의 방주 안에서 더욱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기적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안해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공경 때문에도 당황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더욱 위대한 기적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그 기적 속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2006년 5월 6일 날 그 이후의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에는 성혈 조회실 도움에 성혈을 듬뿍 내려주셨고 또 갈바리아 동산 십자가에서 또 성혈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성 금요일에 율리아님께서 받으신 가시관 고통과 현태 고통들, 이러한 것은 바로 위대한 기적이면서 그러한 기적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2010년 2월 28일에는 바티칸에서 두 번째 성체 기적, 계속 예수님께서 성혈, 성체 기적, 이러한 기적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적, 또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또 많은 향유도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적도 또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특별히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들 그룹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을 2014년 4월 18일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불림받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자녀들에게 전하여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한 말을 잘 알 것이다. 그렇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성부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끝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이시죠.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은 노아 때의 일을 생각해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났는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너희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성부 하느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깨어 있으라고. 바로 노아의 홍수 때 그거 소돔과 고모라 때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깨어있는 자녀 밭에 두 사람이 간다 그러면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느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한 말을 잘할 것이다. 그렇다. 나의 성자 예수와 마리아가 측량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중원보원해가며 했던 말들과 내 말을 듣지 않고 태평세월을 노래하며 깨어나지 않는다면 높이 쳐들린 내 온선이 내려져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부근의 성읍이 유황불로 뒤덮여 멸망하였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를 통하여 전한 내 말을 끝내 듣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수장되었음을 모든 자녀들이 잊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저희들 시대가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는 성모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호소를 하고 계시고 또 율리아님께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봉헌하시면서 계시는 것이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욱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묵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이미 이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99년 4월 3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머지않아 내가 내 어머니와 함께 너희 각 사람에게 갈 것이다. 자기가 한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과 불을 가지고서 온다. 또한 2001년 11월 6일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에게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실 너희의 구속주이신 주님과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과 함께 오십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파요 오메가이시면서 처음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 그것을 열쇠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누추하지만 이곳 나주 선택을 하셨고 누추하지만 이곳 비닐성전을 또 택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이면서 심오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2010년 3월 28일 성모님께서 중원보원 말씀하고 계시죠. 구속주의자 정의의 심판관이 주님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너에게 약속한 상과부를 가지고 이 어머니와 함께 곧 너에게 갈 것이다. 곧 오신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말이 곳이라는 것이 뭐 1년을 얘기하는지 10년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곳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 이곳 나주를 통해서 지금 실천하고 계시고 나주를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 세계에 그동안 수많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발현이 있으셨지만은 이제 이곳을 통해서 한국 나주를 통해서 완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말씀은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이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또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구원 방법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구원 방법은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확연대각하여라. 확연대각은 깨달으는데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크게 깨달는 것입니다. 크게 깨달은 용어를 황연대각으로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황연대각에 대한 말씀은 너희 모두 내 작은 영혼과 함께 일체하여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는 것을 황연대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고갱지신이 내 작은 영혼의 위로자가 되어주어라. 그것이 바로 나를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4년 4월 18일 성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셔요. 확연대각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율리아님과 일치해서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 세상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율리아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달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율리아님의 위로자가 되는 것은 오늘도 지금 못 나오시고 지난번 또 첫 토요일날도 또 못 나오시고 또 기념일도 못 나오시고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희들 만남을 못하시고 또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곳 순례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못해주고 저희가 영상으로 대치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고통을 봉헌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율리아님을 위해서 더욱더 저희들도 희생, 보석, 봉헌드리면서 기도드리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율리아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위로드린다는 엄청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구침지의 단순한 진리를 황연대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구침지라는 용어를 또 쓰셨습니다. 바람만 살짝 불어도 입으로 호흡하고 불어도 날아갈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고 가볍고 작고 작은 그러한 무게도 안 나가는 그러한 깃털이지만은 그것이 뭉쳐지고 모여졌을 때 큰 힘이 되어서 배를 침몰시키겠다는 그러한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저고침지의 단순한 진리를 그러한 진리를 황연대가 확실히 깨달았고 크게 깨달아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와 나를 즉 성모님을 따른다 하면은 머지않아 새 하늘과 새 땅의 여명을 보게 될 것이며 진리의 월계관을 받아쓰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2003년 2월 1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고침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저고침대 단순한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고 확연대가 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저희들이 인원이 적어도 비록 저희들이 보잘것없다 생각해도 비록 저희들이 재물적인 부라든가 또 이 세속의 권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작은 영혼들을 통해서 이러한 정말 보잘것없다고 하는 겸손한 영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저고침대 단순한 진리를 홍연대각하여 더욱 사랑의 힘을 발휘하면서 영웅적인 충성을 다할 때 정화의 때는 단축될 것이며 반대자들의 행위가 머지않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2008년 8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정화의 때라고 그러셨습니다. 정화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정화를 거치지 않고 갈 수가 없죠.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영혼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죠. 그 정화라는 것은 저희가 임종을 해서 하늘나라 갔었을 때 이 세상 살면서 정화되지 않은 부분을 바로 연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영혼 상태가 되었을 때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정화이죠. 그러나 바로 하느님께서 또 성모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저희들이 정화될 수 있게끔 지금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육체적인 그러한 아픔들,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십자가로서 잘 지고 감으로 인해서, 잘 봉헌함으로 인해서 5대 영성 안에서 생활의 기도 안에서 생활했었을 때 정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정화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영원히 깨끗해지고 단련이 됐었을 때 저희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마리아의 구원방주 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죠. 또한 저우침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용어는 새털 같은 가벼운 것도 많이 쌓이면 배를 침몰시킨다는 뜻으로 여럿의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저우침주라는 이러한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 용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저우침주의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불림받은 너희들만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 그룹 중에서도 불림받은 자녀들 그룹에 속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정독을 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누구한테 하시는 것인가.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들, 일반 자녀들.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들 그룹에도 속하지만 일반 자녀들 그룹에도 속합니다. 그러나 일반 자녀들이 다 불림받은 자녀들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불림받은 자녀들입니다. 바로 저고침제 단순한 기리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여 인을 불견하지 말고 인을 불견은 언뜻 보이다 갑자기 없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잠시 없어져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는 내 딸을 도와 세상을 구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해 다오. 2007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이셔요. 율리아님을 도운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고 계시고 성부 하느님께서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저고침주의 단순한 진리. 정말 저희들이 보잘것없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나이가 너무 적고 나는 재물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지식적으로 또 IQ적으로도 너무 낮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 속에서도 바로 하느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저고침주의 단순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알곡들을 불러모아 그들을 양육하여 저고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지금 저고침주에 대한 단순한 진리를 저희들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율리아님을 통해서 알곡을 불러모아 그들을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곡에 속하신 분들이고 이 알곡에 속하신 이분들이 바로 알곡 중에 알곡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바로 율리아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2월 17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저고침제의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마정방정의 마음으로 구수응이 한다면 교회가 쇄신되며 세상이 변화될 것이며 새로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쓰신 분님이 많이 말씀하시죠. 강론 말씀 때 마정방정. 마정방정은 온몸을 거쳐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 사랑이라는 거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마정방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자녀들 저희들은 불림받아 자녀들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들 부르이지만 세상의 모든 자녀들 비록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을 못했지만 이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셔요. 2011년도 3월 10일 날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 지금은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흘러넘치고 하느님의 준엄하신 경고가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져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될 것이다. 2011년도 3월 11일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일본의 후쿠시마에 쓰나미 때문에 원전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재산 피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손상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미리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춤하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뛰어있으라는 말씀을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림받은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자녀들보다 한 등급 높은 불림받은 자녀들에게는 역시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2003년 2월 16일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은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내려지기 직전이기에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또 12월 31일 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시면서 어서 회개하여. 또한 2006년 3월 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이기에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쭉정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불림받은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2006년 3월 31일 날 성모님께서는 일차여 깨어서 기도하며 생활의 기도로 봉헌하라라고. 그러면 바로 하느님의 은혜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불림받은 자녀들은 이제 주춤하며 먹거리 시간이 없이 일치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생활의 기도로 봉헌을 하여 하느님의 은혜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는 그 역할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표현 중에 불림마다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들 또 특별히 택한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계세요. 불림받아 아멘으로 응답한 자녀보다 더 가까이 특별히 부른 자녀들 바로 이곳 나주를 통해서 지금 특별히 부른 자녀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서 깨어나라고 했습니다. 어서 깨어나 변이 지명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올해 2016년도 2월 17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변이 지명은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자기 목숨을 바치라는 나라의 위급함 세상이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숨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순교하라는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비록 저희들이 외부에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순교는 없지만은 이미 피부적으로 여러 가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부터의 박해, 이웃으로부터의 박해, 친인척으로부터, 그 다음에 가족으로부터 다. 그러나 바로 견이 치명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어서 깨어나서 저희들의 역할을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택한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는 견이 치명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바로 율리아님에게 양육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5대 영성으로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2016년도 2월 17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바로 이곳이 바로 저희들이 양육을 받는 이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허락된다 하면은 또
설사 시간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바로 저희들을 양육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할 수 있는 그곳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끔 바로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시는 바로 율리아님을 통해서 5대 영성으로 무장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을 많이 겪고 있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잘 5대 영성으로 저희들이 봉헌하면서 무장하면서 한다 하면은 바로 천국이 가깝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런 대축일을 저희들이 지금 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합니다. 사랑의 메시지에 보시면은 99년도 12월 8일 날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여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부 하느님께서 그 당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지금 그 이후로 모태에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어느 분이 하시는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메시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시고 미처 이렇게 못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생명을 주신 그러한 생일날 때 되면은 감사를 드려야 되죠. 하느님께도. 또 하느님께서도 주시는 그 하느님의 삼위일체신 하느님 중에서 어느 생명을 주신 그 하느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년 12월 8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모태에 생기게 가여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내가 내 말은 너희 영혼과 육신을 생기 돋아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모여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씻어라. 이곳에 기적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시고 씻으라. 바로 저희들은 이곳에 모여 왔었을 때 당연히 먹고 마시고 씻으면서 우리 영원 육신 초한대를 바로 이 기적수를 통해서 씻겨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치유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이 나주 성모님 동산에 주신 이 기적수만큼 더 좋은 물은 없나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물의 과학자도 분석을 해봤죠.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죠.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 기적수를 통해서 많은 치유의 은청과 많은 영적인 변화, 영적인 치유를 일으키는 것을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증언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천상의 예언녀, 주님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계시에 이른 천상의 예언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녀는 바로 성모님이라고 91년 5월 16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많은 예언자들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성모님만큼 하늘에 계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바로 그 예언은 영광스러운 계시, 즉 계시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심을 가리킨다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는 그 예언을 성모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방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방주를 바로 이곳을 시점으로 해서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이것을 거처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2006년 3월달 말씀하셨어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가장 빠른 길이시죠. 면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을 간다 그러면 그건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곳을 통해서 면옥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 면옥에서 받아야 될 그러한 보석을, 그러한 정화를 이곳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다 정화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성모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모님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성모님은 마리아의 구원방주입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첫 토요일을 잘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우고 임종의 순간에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하늘 강까지 데리고 가서 주님께 봉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93년 2월 6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정말 참고가 될 바라고 성경 말씀을 이 말씀에 이 메시지 말씀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93년 2월 6일 성모님 말씀하고 유사한 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계획은 마리아의 구원방주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을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압니까?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를 찾고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려는 이러한 자녀들 이외에 많은 자녀들이 모르지 않았습니까?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 하느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구원사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선포하고 많은 치유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빵의 기적을 일으켰었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지금도 역시 하느님께서 이곳 나주를 통해서 이곳이 성지다라고 선포하셨고 이곳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고 반대하고 이곳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그 따르지 못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잘 살고 있지 않는 것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추하지만 이곳 나주를 통해서 하느님의 언대하신 구원계획을 알고 따르면서 실천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보시고 주님과 성모님께서 위안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율리아님은 2011년 4월 20일 성부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증거를 내리고 싶어도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은 너와 같은 작은 영혼이 있기에 높이 젖은 내 정의의 손을 내릴 수가 없구나. 율리아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성부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부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3년 뒤에 너와 같은 고시멸성으로 심혈 성복한 작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벌을 내릴 수가 없군. 율리아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벌을 내릴 수가 없다 하십니다. 또한 2016년도 2월 1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면수심한 세상 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을 기꺼이 바치고 있는 내 작은 영혼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 너무나 많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뼈가 부스러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환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고통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때가 가까이 왔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율리아님의 고통은 어떠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항상 갈바리아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그러한 고통 받고 있다라고 성부하느님께서 2014년 4월 18일에 하신 말씀이셔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지 성부하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은 그는 항상 갈바리아에서 내 아들 예수와 함께 고뇌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2014년 4월 18일에 성부하느님 말씀이셔요. 또한 율리아님의 그 고통은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고통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보석을 하면서 버리실 수가 있고 또 낙태아들이 바로 림보에서 그러한 고통 중에 있지만은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고통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할 뿐 아니라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또 많은 영혼들 치유의 은총 또 구하는 은총을 내주시는 역할을 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또 하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시련에 대해 많은 나라와 인류를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율리아님의 그 고통들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현세에서 이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이 앞으로 결정적인 시련에 대해 많은 나라와 인류를 구한다는 엄청난 그 고통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90년 8월 15일 장모님 말씀이십니다. 네가 받아내는 고통을 통해서 순교의 씨앗을 받아 모아 나의 순결한 성심의 꽃밭에 그 착한 씨를 뿌렸고 피우려고 한다. 그러니 좋은 씨앗을 많이 마련하여라. 그것은 결정적인 시련의 때 많은 나라와 인류를 구하기 위함이다. 상상도 못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율리아님으로부터 양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양육을 받기를 즐겨한다 하면은 어떠한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시나 보시겠습니다. 양육 받기를 즐겨한다면 그의 고통이 가벼워지고 너희는 완덕의 길을 걸어 마지막 날 하늘나라 내 옥좌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95년 7월 1일 성모님 하신 말씀이세요. 양육 받기를 즐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하늘나라 내 옥좌 앞에 마지막 날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양육을 단순하게 받게 된 다음에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찌로서 나와 내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전하여 그와 함께 하늘나라의 유산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2007년 8월 15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양육을 받아서 바로 주님과 성모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을 전하여 그와 함께 율리아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유산 천국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양육받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확 트이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누추하지만 이곳에 와서 지금 주님 성모님의 말씀 또 이곳에 와서 현존하시는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 성모님 위로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곳을 찾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내 어머니가 마련한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이니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곳을 찾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 약속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성부 하느님, 주 하느님을 뵙게 된다고. 그것도 오래지 아니하여. 2011년 4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날에는 동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적과 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영원 무궁토록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얼마나 벅찬 말씀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금은보화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과 권세를 준다 하여도 이곳을 찾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이것보다 더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이렇게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귀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러한 큰 부유함, 이러한 큰 하늘나라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곳 나주 성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빠짐없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시고 율리아님께도 위로가 되시고 또 저희들은 항상 감사가 마르지 않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성모님께 하루하루 감사드리면서 5대 영성 안에서 생활의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